내가 사용하는 릴을 세팅을 했을 때, 릴 시트 이 부분 정도에서 딱 밸런스가 맞아지는가 아닌가를. 아, 결국, 코팅을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코팅을. 그러면 이 코팅이 마지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낚싯대는 이미 벌써 이쪽 반대편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요. 한꺼번에 두 개를 만들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 기성품 낚싯대하고 이런 로드빌딩 직접 해서 커스텀 메이드하고의 차이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코팅을 해주는 거,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코팅을 해서 건조시킬 때 특별한 무슨 기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온에서 자연 건조를 시킨다는 거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에폭시 코팅제를 이렇게 자연 건조를 시키면 크랙이 가는 게좀 이제 덜해요. 그러니까 오래 갑니다. 커스텀 메이드 하는 사람들, 그 커스텀 메이드 하는 로드 빌더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에폭시 코팅을 자연 건조한다는 거예요. 실온에서 자연 건조한다. 뜨거운 열을 가해서 한 번에 붙여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온에서 천천히 자연 건조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커스텀 메이드는 완벽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아무튼 또한번 바르고 싶으면 24시간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아마 커스텀 메이드의 가치, 그러면은 이런 데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 빌더의 노력을 산다는 거, 그런 게 아닐까요? 얼추 코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틀을 말렸더니 이제 손으로 만져도 끈끈함이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 할 과정은 이제 이 뒤에 바란스 맞춰서 이 뒷꼭지 버트캡을 붙여줄 겁니다. 이 낚싯대 자체가 5,000번? 지금 이제 SW는 4,000, 5,000인데요. 이 정도 무게 릴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릴 자체가 좀 무거우니까 아마 뒤에 버트캡을 뭐 이런 거나 이런 걸 붙일 건데 별 문제 없이 붙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만일에 밸런스가 앞솔림이 생기면 뒤 여기 안에다 뭐 납봉도를 하나 집어넣는 건다든가 해가지고 무게를 맞춰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뒷꼭지를 잠깐 살짝 끼워보고 그 다음에 릴을 달았어요. 앞에 전부 세팅을 했고, 무게중심이 여기 정도에서 맞네요. 뒤에다가 여기에 맞추면 참 이상적인데 여기는 조금 앞솔림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10g까지 한번 넣어서 뭐 납봉도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낚싯대 무게에 민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10g 정도, 20g 정도 무겁다고 그래서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요. 전 그런 실은 사람 손에는. 근데 문제는 전체 낚싯대 전체 무게가 아니에요. 이렇게 밸런스가 문제입니다. 20g, 30g 정도 무거운 낚싯대라고 그래도 전체 무게보다는 뒤가 무거워지면 손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서 요쯤에서 딱
무게중심이 맞으면 낚싯대가 가뿐하게 느껴집니다. 전체 무게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는 릴을 세팅을 했을 때 요 앞그립 요 뒷부분 요 릴 시트 요 부분 정도에서 딱 밸런스가 맞아지는가 아닌가를 더 먼저 중요시 하시는 게 좋아요. 앞솔림이 있으면 이 앞이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처져서 이 앞쪽이 무거우면 낚싯대가 무겁게 느껴져요. 그거는 솔직히 낚싯대 전체의 무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에 웨이트를 넣어서 낚싯대를 쥐었을 때 가뿐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 또 이 낚싯대는 가벼운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낚싯대 전체가 진짜 가벼운 거, 전체 실제 무게가 가벼운 거하고는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사람. 로드빌딩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낚싯대에 이제 최후의 공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전혀 끈끈함도 없어졌고 매끈매끈 손으로 만져도 좋습니다. 테이프도 풀어버렸고요. 이제 여기에 고무 캡, 버트 캡을 접착을 할 겁니다. 바란스를 좀 맞춰보겠다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할 때 요 안에다가 납봉도를 지금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납봉도를 놓지 말고 그냥 접착제 양을 많이 써서 이 안에 접착제를 꽉 차게 하면 그 무게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역시 뭐 이런 고무 캡도 좋고 뭐 이렇게 러버 코르크로 만든 이런 것도 있고 EVA로 만든 이런 버트 캡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런 러버 고무로 만든 캡을 좀 튼튼하고 좀 더 무거우니까 이걸 쓰기로 했어요. 필요한 거는 뭐 이런 기본이 당연히 버트 캡 이외에 뭐 접착제,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절연 테이프, 비닐 테이프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접착을 하고 이거 마를 때까지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삐져나온 거 닦으려니까 아세톤, 뭐 휴지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에폭시 접착제 씁니다. 잘 섞었으면 일단 이 안에 듬뿍 발라줄 거예요. 박아 놓습니다. 삐져나온 거 닦아주고 일단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니까요. 아세톤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있어요.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비닐 테이프,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놔두는 겁니다. 세게 당겨서 붙여주세요.
다음에 떨어지지 말라고 감아줍니다. 완전히 고정을 꽉 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케이블 아래로 해가지고 접착제가 아래로 몰리게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완전히 고정했어요. 세워서 말리겠습니다. 두 개를. 이것도 역시 24시간 말려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한 3주? 매일매일 거의 그러니까 매일매일 했어요. 뭐 물론 말릴 때는 만지지 못하니까 하루씩 공백이 있지만 이거 다 말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하루가 지났고요. 감아놨던 테이프 끼워버리겠습니다. 잘 접착이 됐어요. 보통 버트캡 보문류 뒤에 구멍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근데 이 접착제 때문에 막혔을까봐 못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뚫어주겠습니다.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안님 여기 이 뒷꼭지가 완전히 막혀 있으면 이제 이 앞쪽에 다른 브랭크를 꽉 접촉시키게 되잖아요. 평상시엔 별 문제가 없는데 한 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이 안에 공기가 이제 팽창이 돼서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구멍이 있으면 그 팽창된 공기가 잘 빠져서 별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막혀 있으면 캐스팅 하다가 그 안에 공기가 팽창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걸 그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라이트급 낚싯대에는 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미디움 이상이라면 요 구멍이 있는 캡이라면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게 커스텀 메이드의 매력입니다. 낚싯대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됐습니다. 뭐 서둘러 만들다 보니까 예쁘지는 않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가이드 여기 뭐 래핑햄 부분에 뭐 이렇게 칼라 프리저버를 충분히 먹이질 않아가지고 검어진 부분도 있고 뭐 한복처럼 됐어요. 한복용 실크사를 사용했더니 코팅도 뭐 막 예쁘게 안 하고 가는 붓으로 좀 잘 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이 브랭크로 이 똑같은 그 동료들입니다. 젊은 앵글러들 모여 있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들어 둘다 보니까 그 안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전부 한 대씩 색깔별로 가질 수 있게 됐네요. 남색 하나는 남색, 그 다음에 오렌지 주황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거는 꽃분홍색, 저는 옅은 핑크를 쓰고는 있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완성이 됐어요. 조금 더 깨끗하게 닦아서 요 다음에 모임에 있을 때 이렇게 전해주겠습니다.